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생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럼 이게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네, 두더지가 아니라 두더지 쥐예요. 그 두더지처럼 생긴 쥐입니다. 쥐. 네. 여러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털도 없고 살색이고 그래서 아우 징그럽다, 뭐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생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겉보기만 보고 생물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물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 또 생물 자체의 또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크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생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생물이 왜 놀랍냐? 생물학적 통념을 여러 개를 뒤집는 참으로 놀라운 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네, 두더지가 아니라 두더지 쥐. 예, 이게 설치류에 속하는 거고요. 예, 동아프리카에 사는 작은 설치류이고 온몸에 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더지가 상관이 없고 그냥 쥐의 일종이다. 설치류에 설치목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생물학적 통념을 거스르는 생물. 그러니까 생물학적 통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념을 거스르는 생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사실을 거스르는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물이라면 을에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거스르는 생물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인데 좀 이따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 두더지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생태,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게는 300마리가 무리를 이뤄서 함께 같은 그룹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쥐 중에서 설치류 중에서 이렇게 아마 사회성을 가진 동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유일할까 싶습니다. 네. 포유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포유류라기보다 오히려 그 벌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한 마리 여왕과 땅굴을 지키는 병사들. 그래서 개미나 뭐 벌들과 비슷해요 오히려.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하는데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사회성을 관찰한 생물학자들이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굉장히 특이하게 취급하고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왕은 일꾼들보다 십수년 이상 장수해서 새끼를 낳아서 무리를 유지하는데 여왕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개체와 교미해서 자녀를 계속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쵸? 뭐라 그럴까? 이런 근친 교배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아들 중 가장 튼튼한 개체와 교미해서 자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은 끊임없이 교미만 하다가 비교적 단명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왕은 오래 사는데 수컷은 계속 그냥 끊임없이 교미만 하니까 뭡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생식적인 장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여왕은 새끼들 중 가장 튼튼한 수컷을 데려와서 또 교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 유전자 풀이 굉장히 단순하게 좁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근친 교배가 계속 이루어지면 튼튼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단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그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왕이 아닌 무리의 암컷들은 처음부터 번식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스스로 호르몬을 조절해서 일시적으로 불임이 된다고 합니다. 암컷이 절대 권력과 여왕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자기가 스스로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번식이 안 되는 불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여왕은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무리의 암컷을 금세 감지해서 호된 처벌을 내린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완전 여왕 중심의 무서운 사회네요. 와, 무슨
천무후 같은 그러한 영화 암컷이 있네요.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군요. 그래서 우리 암컷을 금세 감지해서 호된 처벌을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 여왕을 제외한 다른 암컷들은 교미할 기회,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기회를 이제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왕이 다 수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야 딸들이 예, 절대 권력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병사들은 뱀 등의 포식자가 침입할 때에는 즉시 둥지 입구 앞으로 집결해서 뻐드렁이로 필사적으로 싸운다. 뻐드렁이로, 그죠? 적강에 필사적으로 싸운다. 재밌습니다.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 그리고 여기까지도 매우 특이하지만 더 특이한 것으로는 캡사이신이나 산에 의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와, 고추 같은 것을 그러면, 고추 같은 걸 요새 막 문질러도 괜찮나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독일의 연구진에 따르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중 첫 관문인 TRKA 단백질을 이루는 일부 아미노산의 변형이 생겼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지금, 유전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와, 신기합니다. 야. 그런데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통증을 느껴야 우리가 방어를 하거나 피하거나 할 텐데,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면 생존에 되게 불리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이로울 리 없지만,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이 두더지지는 열악한 지하 환경에서 여러 마리가 붙어 살기 때문에 차라리 통증에 무뎌지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계속 좁은 굴에서 이렇게 여러 마리가 붙어 살면 이렇게 마찰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살갗이 까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털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마찰되면 계속 통증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생활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어지는 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네요. 또 지하의 이산화탄소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신체 조직의 산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살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일반적인 설치류가 암 발생률이 높아서 암 연구에 실험 동물 사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하얀 쥐 실험용 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암세포 같은 거 쉽게 자라죠. 예. 그래서 암 연구에 실험동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암과 노화의 내성이 있어서 수명도 일반 설치류의 10배가량에 해당하는 30년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쥐 같은 거 아마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키워도 뭐 5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3년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30년을 산다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한 800년 사는 거죠. 그죠? 80세라고 치면 수명이 지금 엄청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유가 밝혀졌는데 2013년에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서 이것이 폐포가 변형되지 않도록 막는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CO2 농도가 80%인 환경에서 인간 같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80%면 여러분, 그러면 뭐 산소가 이렇게 희박한 데서 인간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산소 농도가 5% 이하인 환경에서는 1시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고. 대단하네요. 인간이면 바로 질식할 환경에서. 그쵸? 아,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산소가 아예 없더라도 18분을 버틸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환경에서 땅에 있는 그런 좁은 환경에서 진화했으니까 산소가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조상들이 아마 처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생존하는 개체들이 생존을 했을 테고 그 자손들이 번성을 했을 테니까 이렇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또 벌거숭이 두더지지의 체내는 과당과 설탕의 농도가 높다고 하고 포도당의 무산소 호흡과는 다르게 과당을 통한 무산소 호흡은 젖산에 의해서 저해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세포 호흡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호흡도 포도당의 무산소 호흡이 아니라 과당을 통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과당을 통하기 때문에 젖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세포 호흡이 이렇게 저해되지 않는다. 우리 젖산이라는 걸 이렇게 근육을 막 이렇게 활동하면은 젖산이 그 근육에 축적돼가지고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근육에 피로도 생겨서,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 보면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죠. 일단, 그 생활 습관은 그 사회성 동물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화를 겪지 않고, 또 나는 통장의 통증에 둔감한 특징, 이러한 진짜 생물학적 통념을 엄청나게 그거 뒤집는 그런 생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생물이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보도를 제가 봤는데 조선일보의 과학 조선비즈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재밌습니다. 구글의 생명공학 계열사 칼리코에서 벌거둥이 두더지 쥐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920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다는데, 예, 재미있어요. 이게 불사의 동물이라고 지금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동물에 대한 그런 지금 R&D를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 쭉 이거 보시면 이게 벌거숭이 두더지시죠?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칼리코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가 벌거숭이 두더지시다. 이거는 아프리카 동부에 사는데 몸이 8에서 10cm이면서 털이 거의 없다. 여러분 이거 고추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캡사이신의 이 저항력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쥐 한 마리에서 세 마리를 거느린 여왕쥐를 중심으로 100여 마리가 군집해서 생활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려 32년 정도를 살고 암에 걸리지도 않는다. 진짜 이거 인간의 어떤 노화 방지를 위한 연구에 큰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생명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 변형을 막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세포 손상을 막는, 이거 아까 알아봤죠. 그쵸? 그 다음에 캡사이신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저항력도 있다. 캡사이신에 대한 그런 것 얘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간이 노화가 되는 건 결국 세포 손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온몸의 어떤 그런,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어떤 기본 구성 요소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세포 손상은 인간이 노화에 이르게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세포 내 염색체는 말단 소체라는 보호 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DNA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중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DNA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끝부분에 이렇게 보호 캡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텔로미어라고 그러죠? 텔로미어였나? 네. 그래서 이런 보호 캡.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보호해주고 있는 캡, 이것이 손상돼가지고 이제 점점 이게 유전자에서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포가 죽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캡이 짧아집니다. 인간은. 그렇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보통 50여 회의 세포 분열 후에 분열을 멈춘다. 그렇게 노화가 돼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세포가 죽게 되면 인간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단 소체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세포를 조작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벌거숭이 두더지지가 쓰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은 안티에이징 관련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앨리슨 회장이 3,920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그런 노화 연구에 이 벌거숭이 두더지지가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구상에는 참 신기한 동물들도 많고, 그리고 역시 진화라는 것이 그 어떤 그 생물들이 사는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건데. 그 극단의 환경, 진짜 그야말로 산소도 거의 없고 서로 부대껴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그 좁은 그 굴 속의 환경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보존되어 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참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벌거숭이 두더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화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